네. 어제 경기에서 조재호 선수가 3점대 이상의 에버리지를 지금 보여줬는데, 네. 공동 선수가 혹시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은 8강에서 조재호 선수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빅매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항상 결과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부분. 네. 자, 이국인 선수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3세트 시원시원하게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자신감. 뒷주머니에서 자신감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돼요. 네. 자신감이라는 카드 꺼냈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바깥 돌리기. 네. 자,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 모습을 조금만 더 강하게 어필한다면은 이번 3세트 이국인 선수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줄 겁니다. 네, 시원하고 자신감 있는 바깥 돌리기로 기분 좋게 출발하는 이국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옆 돌리기 조금은 끌림이 필요해요. 아쉽습니다. 네. 이런 패치를 빼면 안 되는데. 네. 아직까지 부담감을 버리지 못했네요. 이국인 선수랑 또 친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수들하고 다 친분이 있는데. 가서 진짜 뭐라고 좀 조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움 있어요? 네. 네. 강동훈 선수하고도 친하고 모든 선수들하고 다 친한데. 다 친하시죠. 또. 네. 저는 누구의 팬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와, 키스 뺐어요. 강동국 선수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방금 키스를 빼는 과정은 정말 엄청난 타이밍이에요. 와, 야. 이 기술은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엄청난 감각과 그리고 본인의 연습량이 충분했던 타이밍입니다. 네, 빠른 속도로 연속 득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뱅크샷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원뱅크 넣어치기. 출발은 3세트 또한 강동국 선수가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는데, 와, 아. 횡단인데 밀렸다가 다시 뒤로 오는 그만큼 역회전을 조금은 사용했어요. 아, 역회전 나왔네요. 그렇죠. 자, 왼쪽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 투 쿠션까지는 내려가지만은 다시 쓰리 쿠션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타법을 사용했어요. 와, 아, 강동국 선수 근데 정말 좀 야성미 넘치는 그런 공격을 시도하고 있네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하는 득점력은 강동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하거든요. 네. 역시나 자, 오차가 없습니다. 이제 풀렸어요. 연속 5득점. 이제는 강동 선수의 수구 노란 공은 야구 공만이 그만큼 크게 보일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탭을 위해서 야구공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세트에 대한 여유, 그리고 스코어에 대한 여유까지 좋은 분위기로 강동훈 선수가 유리한 입장에서의 지금 경기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샷 준비하고 있는데. 자, 됐어요. 아, 엄청나네요. 단숨에 7점까지 점수는 6점 차입니다. 자, 이렇게 원뱅크 되돌려치기인데 너무 강하면은 되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적절한 두께 설정 너무 좋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는 강동훈 선수 지금 퍼펙트 큐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세트 걱정이 아니라 퍼펙트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머지 7점. 강동국 선수가 하이런을 11점까지 기록한 바 있는데 15점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한번 승부수를 띕니다. 자, 길게인데 어려워요. 자, 두께 실수예요. 예. 하이런 8점에서 붙이게 됐습니다. 자, 욕심이 조금 앞섰나요? 이번 뱅크샷 성공했다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했는데. 이제 이국현 선수 2이닝 공격 시도합니다. 안으로 돌리기. 아, 좋아요. 좋고 쉽지 않았는데, 자, 두께와 그리고 내 수구의 끌림 모든 게 완벽했던 아노르였습니다. 이국인 선수는 성격이 좀 어떤 유형일까요? 약간 좀 유머도 있고 저보다는 선배신데 항상 분위기를 이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의 재밌는 선배예요. 네. 자, 됐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와. 방금 내 수구의 이 당점 컨트롤이 자, 약 원팁의 여계전을 사용해서 많은 두께 그리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 여계전을 사용한 부분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였는데 키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내 수구를 빨리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자, 평소에 이국인 선수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 타이밍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야, 오늘 안 되네. 네. 그런 느낌이죠. 1점. 깔끔하게 더블 쿠션. 자,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내 수구에 투 쿠션을 향하는 진로를 완벽하게 부드럽게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9-3. 네. 자, 키스가 있어요.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네. 와. 잘 뺐습니다. 자. 야, 키스 빼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키스 타이밍. 지금 이 키스는 뺐다기보다는 약간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강동 선수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느리게 보내려고 했던 두께를 설정했는데 약간의 운도 따른 거죠. 자, 키스. 2이닝에서는 2득점으로 물러나는 강동궁 선수였습니다. 자, 조금의 이제는 눈빛에서 좀 여유가 보여요. 이제는 강동국 선수가 네, 1세트 때만큼의 초조하거나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됐어요. 와. 와, 좋습니다. 자, 이국인 선수도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빗개치기 포쿠션인데, 자, 또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배치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찬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되돌려치기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이젠 몰라요. 조금은 많은 두께, 그리고 내 회전력에 조절이 탁월했던 되돌려치기 좋습니다. 야, 이국인 선수도 1세트에서 하이런 5점을 기록할 정도로 몰아치기 또 집중력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많은 두께, 그리고 옆돌리기가 있고, 왼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이 있지만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너무 끌렸어요. 자, 하이런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번번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너무 많은 두께를 설정하는 바람에, 자, 장쿠션에 먼저 맞았어야 되지만 끌림이 강했던 옆돌리기. 원베이크 걸어서 마지막 회전력이 살아준다면은 좋아요. 야, 야, 좋습니다. 자, 2점을 몰아치면서 12대 5로 달아나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네. 자, 출발 각도가 일접구가 많이 맞더라도 조금은 내 수구가 끌림이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 끌림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실수예요. 네. 분명히 스트로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수구의 속도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살짝 강동훈 선수의 큐에 큐미스가 살짝 난 것 같은데. 큐를 들여다봤던 강동국 선수였고요. 이국인 선수 되돌려치기. 오, 아, 2연속 되돌려치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은 이국인 선수의 한 발의 뱅크샷이 성립이 된다면은, 자, 이번 3세트 정말 알 수 없는 혼전의 세트로 갈 건데. 네. 자, 뱅크샷이 잘 나오질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12대 6. 6점 차. 빗겨치기. 아, 어려움 있네요. 네. 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잘 풀릴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께 실수가 조금씩은 연결되는 과정이, 1세트 그 혼전에 이 조금은 두 선수가 어려운 세트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트를 가져간 선수와 빼앗긴 선수의 지금 이 스코어가 말해주는 결과예요. 네, 그래서 또 1세트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강동국 선수 테이블에 왼쪽 다리를 올려놓고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빠진다면 짧게 빠져요.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을 때는, 네, 항상 길게 빠지는 것보다는 짧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연출됩니다. 분명 어려운 자세였습니다. 선수. 자, 한번 일어났다는, 네, 부분은, 아, 테이블에 뭐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러브 플레이를 전개시키죠. 네. 그렇게 고민이 많이 필요 없는 배치예요. 조금만 끌림만 이용한다면은 바깥 돌리기.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아직까지도 테이블에 무언가 이물질을 제거했던 이국인 선수였는데요. 그만큼 또 당구가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초크를 바르는 과정에서 초크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 이 선수들의 머리카락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자, 왔어요. 와. 아. 자, 정말 제로의 찬스인데. 네. 좀처럼 찬스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력 전달이 정말 미세하게 부족했어요. 깻잎 다섯 장. 한 일곱 장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넣기로 하죠. 강동원 선수 이제 12대 7 스코어. 넷째 포인트까지. 13대 7. 이제 2점 남았습니다. 네. 조금은 여유를 보이는 강동원 선수의 스트로크예요. 그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앞서가고 있을 때 이 선수의 이 마음과 그리고 공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선 처리, 불안함과 긴장됨이 조금은 이국인 선수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2점이면 이제 세트를 또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실수가 또 한 번의 반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결코 어렵지 않은 바깥 돌리기. 두께, 이런 두께 실수는 보통 강동욱 선수가 안 보여주는데.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마지막 3세트가 될지 모르니까 한번 이런 실수 한번 보여줍니다. 네, 이제 왔습니다. 또 이국인 선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이 기회를 꽉 잡아야 돼요. 네. 적당히 잡으면 안 돼요. 맞아요. 잡으러 갑니다. 정말 어렵네요, 오늘 당구. 저럴 때는 진짜 선수들 어떤 마음일까요? 신나는 마음이죠. 왜 안 될까? 구장에서 오늘 시합하기 전에 분명히 연습하고 왔을 거예요. 네.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이국민 선수. 한숨까지 쉬어봤습니다. 당구 선수들이 공을 연습할 때, 낮에 연습할 때와 밤에 연습할 때와 완전히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컨디션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차가 많이 있어요. 네. 또 강동궁 선수도 또 이렇게 봉터로 물러나네요. 네. 결코 지금 현재 강동궁 선수의 컨디션을 좀 짚어본다면은 약 한 50%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배치도 지금 실수가 한 번씩 나오고 있고. 2이닝 연속 봉타에 그쳤던 이국인 선수, 이번 득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조금은 두껍게. 네. 밀적과 맞으면서 짧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3이닝 연속 봉타에 그치는 이국인 선수. 자, 뱅크샷 성공시킨다면 강동훈 선수 마무리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자, 한번 3쿠션 정확한 위치를 한번 짚어볼까요? 정확하게 39점입니다. 자, 39점이. 3쿠션. 좋아요. 자, 맥시멈 회전에 코너에. 네. 정확하게 진입시켜야 돼요. 네. 이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강동궁 선수의 3뱅크. 됐어요. 좋아요. 자, 7이닝 만에 경기를 끝내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64강에 진출을 확정 짓게 되네요.
네. 그만큼 출발 각도가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자 맥시멈 회전을 이용해서 각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 강동구 선수 멋진 플레이 잘 봤습니다. 39.2. 네, 정확했습니다. 야, 이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환호성을 또 지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동구 선수는 오늘 저녁에 있는 이태현 선수와 서삼일 선수와의 이 경기 승자와 또 붙게 돼 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1세트는 15-13, 2세트는 15-3, 3세트는 15-7, 3-0으로 이국인 선수가 64강 진출을 확정짓게 됐습니다.